여러분 안녕하세요.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세션으로 친구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룰렛 애저 방에서 시드머니 874만 4천 원으로 시작해 볼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할 그 전략은 피보나치 더블 베팅, 더즌 베팅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제는 follow the winner가 아니고 번갈아 가면서 한번 베팅을 해볼 거예요. 1, 2, 3 이런 식으로요. 오케이. 만 원을 퍼스트 다즌에다 베팅 들어갑니다. 오케이, 여러분 잠시 시간 되실 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댓글창을 막아놓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문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라이브 할 때 그때 들어오셔갖고요. 궁금한 사항 주시면 그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만 원을 첫 번째 베팅했잖아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세컨에 만 원을 예. 이게 퍼스트고 이게 세컨 움직일 거예요. 그렇게 한번 이걸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는 중이고요. 이렇게 0은 어떻게 됐냐? 15니까 세컨은 맞췄네요. 그러면 이제 다시 떨드로 가는 거죠. 이제 맞히던 안 맞히던 그 다음 다즌으로 옮기게 됩니다. 배팅을. 스핀 돌아가고 있고요. 이번에는 떨다슨, 이번에는 적중 시켰고요. 이번에는 이제 퍼스트로 다시 무브하고요. 퍼스트에서 만 원 다시 배팅 들어갑니다. 스핀 돌아가고 있고요. 현재 시간은 2분 42초 지나고 있고요. 대략 한 15분 정도 세션으로 한번 진행해 볼 거고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볼게요. 이렇게 15번이 나왔죠. 여기선 틀렸습니다. 그러면 만 원을 세컨 더즌에다 다시 베팅할 거예요. 움직이면서요. 다음에 먹던 말던 떨드로 움직일 거예요. 바꿀 거예요. 베팅 지역을. 이렇게 스핀 들어가고요. 착시형 시장이 일어나죠. 퀴를 보면 이렇게 스핀 돌아가고 있고 어디로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렇게 19번이면 적중을 한 거네, 그죠? 이제는 떨드 다즌에 배팅할 타이밍이고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그래서 줄이 나올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거든요. 한 군데만 선택하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것도 운이 안 좋으면 피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갬블은 하다 보면은 부러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최대한 리스크를 안 받으려고 노력은 해야죠. 계속. 오케이. 이번에 다시 퍼스트로 옮깁니다. 만 원 베팅이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요. Follow the winner. 세컨드 더진 나왔으면 세컨드 더진에다 배팅하는 거예요. 나온 거를 계속 따라가는 거죠. 이게 31번이요. 이거는 오케이, 세컨 2만 원을 세컨드 더진에다 배팅할 타이밍이죠.
걔 여기 룰렛 저걸 보자. 컬럼 다스니 최대가 600만원까지 가능하네. 오케이, 세컨 다즈네 17번에 적중했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먹었고요. 이번에는 움직여서 떨드 다즈으로 가는 거죠. 만원 다시 초기화 됐죠, 배팅 금액이. 아, 화질이 워낙 좋다 보니까 얼굴 피부까지 다 보여요. 이 호스트들, 딜러들. 아, 뭐 외모 갖고 얘기하긴 그런데 이 언니는 입술에다가 뭐를 많이 했나 보다. 입술이 좀 부자연스럽네요. 뭐 자기 자유니까 뭐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스핀 돌아가고 있고요. 9 first dozen이 나왔고요. 이렇게 만 원을 이제 다시 저도 third dozen에서 못 먹었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옮기죠. 멀리서 보면 좀 이뻐 보이고 이렇게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좀 뭐 제 취향에선 좀 징그럽다라고 해야 되나, 얼굴이? 멀리서 볼 땐 잘생겼네요. 이목구비가 뭐 또렷하고. 이렇게 퍼스트 더즌에 만원 베팅했고요. 이렇게 2만원을 세컨드로 옮기는 거죠, 이제. 이렇게 외국 사람들은 이목구비가 확실히 뚜렷하죠, 한국 사람들에 비하면. 이렇게 스핀 돌아갔고요. 2만원을 세컨 더즌에 배팅 들어갔어요. 이렇게 스핀 돌아가고 있고요. 과연 어디로 들어갈지 지켜볼게요. 7번 퍼스트로 들어갔죠. 이번에는 떨드 더즌 타이밍이네요. 3만원을 떨드 더즌에다 배팅 들어갈게요. 이게 이 배팅 방식은요, 한 군, 그러니까 원 다즌의 스테이 계속 배팅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팔로우 더 위너, 7이 나왔으면 퍼스트 다즌에다 계속 가는, 그 나온 번호를 쫓아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퍼스트, 세컨, 떨드 다즌 움직이면서 계속 순차적으로 배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움직이면서 하는 방법으로 택하고 있죠. 떨드 적중했죠. 그러면 이제 만원을 퍼스트 더즌에다 배팅하는 거예요. 타이밍이 이렇게 스핀 돌아가고 있고요. 현재 8분 23초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 잠시 시간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문의사항은 있으시면 모았다가 라이브 할 때 그때 좀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만 원을 세컨 더즌에 배팅 들어갑니다. 이렇게 스핀 돌아가고 있고요. 이렇게 0번까지는 안 가겠지? 27번 요거는 미적중했고요. 2만원을 떨드 다즌에다 배팅 들어갑니다. 움직이면서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줄이 나오게 되면 예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스핀 돌아가고 있고요. 이렇게 29번 적중했네요. 떨드. 이렇게 만원 배팅을 다시 퍼스트로 옮겨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스핀 돌아가서 만 원을 퍼스트 더즌에다가 배팅을 했고요. 저희는 지금 피버나치 배팅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번이 적중했죠. 이제는 세컨 더즌에 만원. 세컨 더즌에 만원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스핀 돌아가고 잠시 후 결정이 나겠죠. 대략 한 33% 정도의 그 확률이 있죠. 예, 이번엔 퍼스트 더즌으로 나왔죠. 이번에는 바꿔서 떨드 더즌에 배팅 들어갑니다. 만원. 이렇게 스핀 돌아가서 열심히 돌아가고 있죠. 여러분 갬블 하실 때 너무 길게 갬블하지 마세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끝내고 로그아웃 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나 오프라인 다 똑같아요.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위험 상황은 올라가게 돼 있죠. 오케이, 첫 번째로 옮겼어요. 이제 만 원. 이렇게 뭐가 나올지 참 궁금하죠. 이렇게 4번 적중했죠. 이번에는 세컨으로 옮깁니다. 이렇게 스핀 돌아가고요. 갬블을 하시다 보면은 과감한 배팅도 이 갬블 시스템 배팅의 일부인 거예요. 참을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꼭 내가 배팅을 크게 배팅을 해야 될 타이밍이 다 오면 그때 과감하게 배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찬스를 놓치는 순간 시드머니 다 날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떨드로 바꿉니다. 이번에 지금 더즌을 바꿔가면서 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1, 2, 3번, 1, 2, 3번 이런 식으로요. 약간 뭐 헷갈릴 수도 있지만 뭐 이거는 베터들, 갬블러들 분들이 알아서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 그런 배팅으로 하시면 돼요. 최소한 이렇게 하면은 줄이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 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게 꼬여서 내가 움직이는데 이게 아다리가 딱 그렇게 맞아 떨어졌다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운이 안 나쁜 거죠. 오케이, 2만 원을 퍼스트에다가 다시 배팅 들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17번 나왔고요. 2만원 배팅 타임입니다. 현재 13분 지나고 있고요. 대략 한 15분 정도에서 영상을 마무리 할 건데 지금 현재 10만원 정도 땄네요. 10만원 정도 땄고요. 아까 그 처음 시작했던 시드머니에 9번 적중했네요. 이렇게 되면은 16만원 정도 지금 현재 예, 딴 거예요. 여러분 현재 14분 지나고 있고요. 저는 한 16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고요. 요 14분 그 세션에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업로드된 영상들은 저희가 댓글을 사용 불가로 해놓습니다. 세팅을. 그래서 저희랑 소통하실 뭐 그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라이브 킬 때 그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1타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